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증시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1920선을 넘었던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하락했지만 여전히 개인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현재 증시 상황 연결해보죠. 류정우 기자. 네, 류정우입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의 주역은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은 11시 30분 현재 4,400억 원가량 순매수하며 지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순매수로 돌아섰던 외국인이 현재 기준 1,551억 원, 기관 투자자도 2,892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이에 코스피는 0.23% 오른 1,918.88, 코스닥은 0.87% 오른 640.34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주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했지만 호실적이 예상됐던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됐고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해외에서의 우려감으로 지속적인 매수세는 제한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도 60전 오른 1218원 50전에 거래 중입니다. 네, 기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증시를 받쳐주는 거 긍정적으로만 보기가 어려운 게 또 빚내서 하는 투자 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전체 금액이 8조 79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한 금액을 가리키는데요. 지금처럼 상승장일 경우 주식으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다시 주가가 일정 수준 하락하거나 혹은 증권사에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강행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V자 반등 중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어서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